1998년에 북한 반잠수정의 인양은 SSU가 포화 잠수 기술을 도입한 지 4년 만에 달성한 쾌거다. 북한 반잠수정이 가라앉은 곳의 수심은 150m. 해군은 음파 탐지기인 소나를 이용해 반잠수정의 위치를 알아냈다. 그리고 심해 잠수사가 투입돼 반잠수정을 와이어로 묶어 연결한 후 바다 위로 인양할 수 있었다. 인류 최초의 도전으로 기록된 150m에서 선체 인양. 하지만 잠수사들은 평소에도 PTC를 타고 깊은 수심으로 내려가 훈련을 반복해왔다. PTC는 선상의 압력 챔버에 부착해 작전 수심과 같은 압력을 유지한다. 그리고 가압시킨 잠수사가 이곳으로 이동한다. 이 기체병은 지금 까만색으로 칠해져 있고 위에는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이 기체병은 산소와 헬륨이 50대 50으로 혼합되어 있는 기체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버들이 물 속에서 그 혼합 기체를 가지고 호흡을 하게 됩니다. 안에 어때요? 답답합니다. 내부에는 심해에서 잠수사가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첨단 장비도 갖추었다. PTC에는 자체 공기 정화 시스템과 기체 공급 불가 상황이나 통신 두절에 대비해 자가 탈출 장치도 있다. 열기구 무게 내리듯이 마찬가지로 그런 원리입니다. 바로 해면으로 부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비상 탈출 장비들입니다. 내부엔 CCTV와 통신 기기를 설치, 훈련 과정을 볼 수 있게 했는데 비상사태 신속히 대응하려는 것이다. 10m라고 하지만 물속에서는 항상 위험이 초래되기 때문에 항상 안전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심해 잠수 훈련장에 마련된 PTC에 제작진도 함께 탑승해봤다. 이곳은 수심 300m의 심해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잠수사를 양성하기 위한 공간이다. 처음 PTC를 탄 제작진에게는 생소한 경험이다. 예. 해면에서 지금 물에 이제 닿기 시작하면 근데 압력이 뒤에 압력이 차기 때문에 이퀄라이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예. 지금 이제 코를 잡으시고 지금부터 서서히, 너무 세게 부시면 안 됩니다. 서서히 부시면 됩니다. 챔버에서 목표 수심에 가압을 맞춘 잠수사는 PTC로 이동해 바다 밑으로 내려간다. 이미 잠수사들이 챔버 내에서 가압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PTC는 짧은 시간에 해저로 하강한다. 고작 6m만 내려왔지만 물 밑에선 가쁜 숨을 계속 쉬어야 할 정도로 힘들다. 정지! 지금 몇 미터예요? 어디 나와 있나요? 지금... 오케이 좋습니까? 네. 귀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올 다이버 오케이! 오케이! 넘버원 다이버 장비 착용! 넘버원 다이버 장비 착용! PTC 안에 다이버들이 안전하게 도착하면 장비 착용 후 수중 훈련이 시작된다. 그리고 메인 잠수사는 신속하게 작전 수심까지 이동해야 한다. 이때 또 다른 잠수사는 메인 잠수사와 PTC에 연결된 생명줄을 내려주며 잠수사가 작전 지점까지 안전히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생명줄은 카메라, 혼합 기체 투입, 통신, 수심 측정, 전원 공급, 체온 유지를 위한 온수 공급 호스들을 한 대 뭉친
붉은 줄이다. 30kg이 넘는 장비를 메고 바닷속으로 뛰어든 메인 잠수사가 돌아올 때까진 긴장을 놓을 수 없다. 실제 바다에 가보면 아무도 예상을 못합니다. 뭐 조류가 맨나트다 이렇게 뭐 일기예보에도 뜨지만 물 밑에는 정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대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작전 수심에서 임무를 시작한 메인 잠수사는 이제 추위와의 싸움을 벌인다. 내려가자마자 손끝이 얼기 시작했고 슈트는 마치 이제 저 이제 근무복만큼 두꺼운 슈트가 압력에서 수압에서 이렇게 쫙 얇게 눌려서 이제 체온을 이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빨리 많은 활동을 해서 내 스스로 체온을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과 이 혼미해져는 정신 때문에 아 이렇게 내가 까는구나 싶을 때도 많았는데 내가 살아야 된다는 생각 하나로 그냥 이 작업을 무조건 마치고 올라가겠다는 신념 하나로 끝까지 작업을 마치고 이제 올라갔습니다.